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카고 크레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1년식으로 대우 노보스 7톤 2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초장축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이후 바로 크레인을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7톤, 5톤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6단 크레인을 올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1년 정도 지난 크레인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것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5톤이 아닌 7톤에 크레인을 올려 차후 검사 등에서도 이상이 없고 5톤에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수산 746 장비가 올라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붐은 다 뽑지 않은 상태이나 뭐 붐 크랙이나 먹은 곳 전혀 없는 카고 크레인이고 요즘 크레인에서 꼭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안전기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시다시피 도색도 안 했는데 정말 상당히 깨끗하게 운행을 한 카고 크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시드와 스탠다드는 옵션의 차이인데 현재 보시는 크레인은 탑시드로 나온 타입이고 탑시드로 나왔으니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 주행거리가 23,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11년 정도 지난 차량이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이고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이라 실 주행거리는 맞으니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고등 같은 부분은 현재 도색과 수리는 앞으로 할 예정이니 이 점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크레인 차량입니다. 크레인이라는 차가 장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